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레더맨 멀티툴 리바를 이용해서 바토닝 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뭐, 제가 생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멀티툴 구조에 대해서는 좀 알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먼저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바토닝 아시죠? 예, 쉽게 얘기해서 뭐, 나무 쪼개기, 나무 쪼개는 방법인데, 이런 생존 상황에서 뭐 굵은 나뭇가지 같은 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뭐 이제 너무 굵을 경우에 장작 같은 거 떼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야 되는데 이런 도끼 같은 것도 없고 할때 우리는 멀티툴을 이용해서 나무를 쪼갤 수가 있습니다. 뭐 나이프도 마찬가지겠고요. 근데 이제 뭐 나무를 쪼개서 뭐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 생존 상황에서 이 바토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멀티툴은 나이프하고 틀린 게 이런 뭐 픽스드 나이프 같은 거 접히지 않는 이런 고정식 나이프는 그냥 이렇게 대고 뭐 통나무나 뭐 망치 같은 거나 이렇게 쳐가지고 나무를 쪼개면은 되지만 폴딩 나이프 가 아닌 이상 이런 픽스드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이 자체가 접을 수도 없고 뭐 고장 날 우려가 크게 없어요. 하지만 폴딩 나이프 또는 멀티툴은 대부분 이 접이식 나이프, 예, 폴딩 나이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무 쪼개기 같은 거 잘못하다가는 이 접이식이기 때문에 나이프의 락이 고장 나거나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멀티툴도요. 바토닝 방법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멀티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락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예, 이 라이너락 방식 같은 경우에 락을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바토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망치나 뭐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나무를 쪼개시게 되는데 지금 락이 걸려있는 상태로 바토닝을 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잘못하면 이 락이 고장 나서 이락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툴 이런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 툴 내장 방식을 가지고 있는 멀티툴 같은 경우에는요. 락을 이렇게 걸지 마시고요. 락을 해지하고 뭐 이렇게 락이 안 걸린 상태로 이렇게 놓으시고 예.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놓으시고 지금 락이 안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고 뭐 망치나 이런 걸로 치시면은 바토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락에 무리도 안 가고요. 락이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웃사이드 툴 오픈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락이 안 걸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밑에 바이스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는데, 한 손으로 나무를 잡고 일단 이렇게 댈 때, 이게 락이 걸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칼날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바토닝 할때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더맨 리바 같이 클래식 모델이죠. 이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이 아니고, 내장된 툴들이 인사이드 오픈 방식인데요.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에서 플라이어를 펴야, 이런 내장된 툴을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인사이드 오픈 방식인데 리바 같은 경우에 인사이드 오픈 방식이다 보니까 여기 턱이 생겨요. 예, 아웃사이드 오픈 방식은 칼날 사용 시에 여긴 턱이 없죠. 예, 구조상 턱이 없는데 인사이드 오픈 방식은 다 이렇게 턱이 생깁니다. 예, 칼날이 이쪽에 있고 턱이 이렇게 발생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락이 이렇게 걸려있고, 락을 해지하려면은,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예, 여기 이렇게 좀 불편하죠? 예, 턱이 있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펴갖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길기 때문에, 예,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바토닝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바닥에 먼저 대이고, 저처럼 이렇게 짧은 나무를 바토닝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요, 레더맨 리바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어디다, 올려놓고 하실 필요 없이요. 이 손잡이 그냥 이대로 접습니다. 예. 스케일을 이렇게 접은 상태로요. 리바 같은 경우에 그런 면으로 인사이드 오픈 방식이면서도 편리한 점인데요. 구조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나이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노치, 홈이 있죠. 여기
중간에 홈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예, 락을 해제하시면은 이렇게 딱 이 스케일, 예, 반대편 스케일 쪽에 딱 안착이 돼요. 이 홈이 예, 요 부위에 둥근 부위랑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락은 해제했지만 실질적으로 락이 걸린 것처럼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뭐 바토닝 같은 경우에 위에서 치기 때문에 충격이 밑으로만 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구조적으로 딱이 홈에, 예, 칼날의 이 홈하고, 요이 둥근 부분하고, 예, 칼날의 홈하고, 요 둥근 부분하고, 예, 일치가 딱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안정적인 바토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뭐 접혀가지고 손이 다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잘 쪼개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요. 예, 이렇게 칼날을 살짝 잡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이렇게, 처음에 할때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요. 예, 안정적으로 바토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락도 안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락이 고정 나거나 그럴 일도 없고요. 레더맨 리바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생존 상황에서 바토닝을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칼날이 좀 얇아서 그런지요. 예. 칼날이 뭐 무뎌지면 저는 뭐 샤프닝을 하면 되기 때문에요. 크게 뭐 걱정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한 영상이었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